네, 언론에 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12월 3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오늘 좀 일찍 녹화를 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오후에 개인적인 또 일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방에 좀 내려가 봐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쩔 수 없이 좀 일찍 녹화하는 점 양해 말씀 먼저 드리겠고, 자,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의 이름만 치셔도 됩니다. 뭐 카카오톡에서도 검색이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거기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도 있고 또는 네이버 TV나 아니면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뭐 이런 사이트들에서 뭐 이런 사이트들에서 마찬가지로 그냥 이상로를 치시면 거기에 대해서 저를 만나볼 수 있죠. 이때 상당히 뭐 지금도 물론 젊지만 이때 좀 더 앳된 얼굴로 여기 뭐 이상로의 빨간 주식 또는 이상로의 또 빨간 주식 네이버 TV까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전 8시 반부터 오전 10시까지 그 와우넷이나 또는 뭐랄까 이제 와우넷 어플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라이브 방송도 청취가 가능하시고 문자나 와우맨 밴드를 통해서도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와우밴드를 설치를 하시거나 또는 와우 카페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남겨놓는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입 문의에 대한 사항은 이쪽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 한 잔만 마실게요. 자, 목이 계속 칼칼한데. 자, 이게 저희가 뭐 편집을 하거나 뭐 그렇지 않고 녹화되는 대로 고정 올리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런 상황이 좀 발생한다는 부분도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용만 일단 좋으면 되겠죠. 자,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 중국 증시 자체가 0.1% 정도 하락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니케이도 오늘 하락을 좀 하고 있어요. 자, 결국에는 중국과 일본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가 다 빠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일단은 미국이었겠죠. 미국. 미국에 대한 영향인데, 자, 일단 미국에 대한 영향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에서 뉴스가 나왔던 것이 뭐였습니까? 오늘 얘기가 나왔던 것 가장 중요한 얘기가 이제 이머징 마켓 바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대상으로 또다시 그 철강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협박 카드를 또다시 한 번 더 꺼내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 자체가 야 뭐야 중국과의 이런 대면한 부분 자체에서 했을 때는 중국에게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구나. 근데 지금 또다시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에 대한 부분까지도 얘기를 하는 걸 보니 미국에 대한 상당한 우선주의가 상당하고 거기에서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쉽게 모든 문제들이 모든 나라와의 문제들이 쉽게 끝날 것은 아닌갑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자,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합니다. 근데 그런 불확실성을 현재 만들어내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주가 부양을 가장 바라고 있지만 지금 하는 행동은 주가 부양에 대해서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또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럼 지금의 이런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이 또다시 한 번 더 나타나는 거고, 그러면서 또다시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환율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꾸준하게 주장을 해갖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바로 환율을 통해 가지고 경상수지에서의 좀 더 큰 베네핏을 보기 위한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 자체를 트럼프가 정확하게 콕 집어서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의 다른 나라들은 지금 원화에 대한 약세 기조를 나타내면서 환율에 대한 약세 기조를 나타내면서 무역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가져가려고 노력하는데 왜 우리 FOMC에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느냐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말 그대로 금리를 통해 가지고 좀 더 무역 수지에서 유리한 입장에서 서겠다는 얘기예요. 자, 금리는 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이자에 대한 가치이기 때문에 실물 경제에 미친 여파가 곧장 나타나진 않아요.
하지만 금리를 내림으로써 통화량에 대한 가치를 하락시키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부분 자체가 대신 실물계에 미친 여파가 6개월에서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미국도 금리 인하를 해왔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내년에 좀 더 달러화가 약세 기조가 나타날 수 있는데, 문제는 전 세계가 모두 다 금리 인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그만큼의 금리 인하를 했지만 우리나라 지금 환율이 1184원이었거든요. 그러면 수출주가 지금 현재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100원대하고 1180원대하고 큰 차이가 나겠죠. 지금은 이런 워낙 약세 기조를 나타내는 것이 오히려 국내 증시에는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다. 자, 오늘 뉴스도 뭐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라는 또 뭐 최악의 경기 상황, 이런 표현들을 기사들이 많이 쏟아져 왔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조금 와전된 부분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는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분위기에서 우리나라가 좀 더 수출주들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 단계적인 부분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낫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단점 중에 한 개가 바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거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금리라는 것을 낮추게 되면, 자, 이자가 낮아진다고 했죠. 그럼 대출금리가 어떻게 됩니까? 대출금리도 같이 낮아지죠. 그러니까 대출금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부동산에 대한 우리가 대출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에서 부동산에 대한 가격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금리를 인상시킨다. 그러면 수출주들이 문제가 또 생깁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의 경제적인 부분에서 복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낮춘다고 해서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본다면 이것은 정부 정책이 잘못된 거로 봐야 되겠죠. 그만큼 좀 더 추가적인 여기에 대한 정책적인 분위기가 나타나줘야지만 되는 거고요. 주식시장만을 바라봤을 때는 지금 이런 정책적인 분위기가 좀 더 긍정적인 여파를 미칠 수 있다. 대신에 거기에 대해서 시간적인 부분은 할애가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수출주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도 또 내년 1월달, 2월달, 3월달이 훨씬 더 가파른 상승을 나타낼 수 있는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 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무역에 대해서 상당히 힘을 쓰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왜냐하면 내수가 죽었다는 걸 다들 알고 있거든요. 미국은 뭐 블랙프라이데이라든지 아니면 사이버 먼데이를 통해가지고 큰 매출처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인구에 대한 증가폭이 예전만큼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고, 결국에는 모든 기업들이 재화를 판매를 해서 이윤을 남기는 것이 목적인데, 거기에 대해 소비를 해주는 계층 자체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 자체에서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구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무역에 대해서 우려 좀 더 높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 다들 노력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환율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우선 미국 증시에 대한 차트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요게 일단은 나스닥인데요.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앞에서 있던 갭도 한번 메꿨고, 두 번째 갭도 같이 메꾸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자, 그리고 다우증시 같은 경우에도, 자, 앞에 갭을 한 번만에 이제 다 메꿔버리면서 크게 빠졌는데, 자, 전일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다우증시 반등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일단 반등이 나타나더라도 이런 반등은 어렵다고 봐야 되죠. 여기에서 일시적인 부분에 대한 반등이 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끊어서 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반등을 보일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대신에 반등의 폭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들은 언제쯤 돌아올까? 2번 주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오늘도 매도를 조금 나타내고 있으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상당 부분 빠져나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죠? 거기에서 또 12월 달 되면 또 뭐
우리가 또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또 얘기가 또 나올 수 있겠죠. 그냥 그만큼 코스피 시장이 녹록치 않다는 겁니다. 녹록치 않고. 다음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외국인들이 뭐랄까요? 매수를 할수 있는 여건, 좀 좋아 보일 수 있는 종목군들이 있을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외국인들이 꾸준히 전기전 접종을 사왔었거든요. 그럼 그 전기전 접종에서 메리트를 보일 수 있나?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SK하이닉스 메리트를 보일 수 있느냐? 매력도가 있느냐? 그러면 그 부분 자체가 외국인들이 언제 들어올 수 있느냐와에 대한 문제도 한번 귀결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자, 요 자리, 여기 액면 분할 때문에 여기 물량 소화하는 과정이 좀 시간이 걸린다 했죠. 그러면 지금 5만 원대 밑으로 한번 내려왔는데, 자, 지금 자리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지금 자리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자리입니다. 결국에는 여기 상단으로 올라갈 때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대지만, 우리가 외국인이라 판단했을 때, 지금의 삼성전자 가격대는 공략을 해볼 만하다고 분명히 느낄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더 빠진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해 줘야 되거든요. 앞에서 박스권을 뚫고 올라왔던 자리가, 자, 요런 자리가 됩니다. 47,500원대에서 가격적인 이격이 발생해서 뽑아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서 빠지더라도 한계치는 존재를 한다고 봐야 되죠. 그러나 지금 지수 포인트상 오늘 2070포인트 정도에서 반등이 나타났는데, 그죠? 오늘 저가가 이제 2066포인트, 2066포인트 정도 반등이 나타났는데, 자, 여기서 일단은 반등을 보이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반등 자체가 지금 아직까지 힘이 조금은 부족한 상황인데, 앞에 마찬가지 삼성전자도 여기에 대한 갭이 보이시죠? 이 갭을 메꾸는 과정에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여기 하단 자체가 머물러 있다면, 그 자리가 한 4만 9천 원 정도. 지금 첫 번째 말씀드렸던 5만 1천 원대보다 훨씬 더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 정도. 지금 자리는 우리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조만간 들어올 수 있다. 조만간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 현재부터 외국인들 내일 정도면 또 다시 포지션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좀더 염두해서 보자. 대신 지수에 대해서 바닥 권역 자리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한 2040에서 2050포인트 정도 가격대까지는 우리가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 그때 조정이 돌았을 때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수급적인 분위기가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것이다. 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들어와줘야지만 지수가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에 들어와야지만 또 전체적인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분위기가 좀더 나타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3번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개별 이슈에 의한 시장 움직임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사실 뭐 지금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어떤 종목군들이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 뭐 그런 섹터군을 찾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지금 전체적인 종목군들이 이슈에 의해서 뭔가에 대한 재료에 의해서 좀 움직이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뭐 택도 없는 재료에 좀더 열광하면서 또 급등하는 양상도 몇 종목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뭐 어제 우리가 크게 올랐던 기업들 중에서 뭐 한번 같이 보시면 최근 ST큐브는 어제 상한가 갔죠. 상한가를 갔는데 오늘 또 다시 한번 더 이렇게 8% 정도 빠져버리죠. 연속적인 상승을 보이기 상당히 힘든 시장이라는 거죠. 지금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이틀 연속 올랐지 또 다시 한번 조정이 8% 정도 상당히 큰 폭으로 좀 나타나고 있고, 한마디 단발적인 상승 이후에 또 다시 한번 쉬어가고, 단발적인 상승 이후에 또 다시 쉬어가고, 이런 흐름들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순환 매장세가 좀더 연출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시장이 지금 주인공이 없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종목군들이 순환매가 조금 돌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뭐 이런 것도 바닥 권역에서 오늘 반등이 조금 나타나는 과정들이고요. 뭐 화신정보 이런 것들도 갑작스럽게 이제 튀어서 올라가는데, 자, 뭐 데일리 블록체인, 그죠? 태양금속 이런 것들도 조금 생소한 종목군들이 많죠. 여러분들이 잘못 봤던 종목군들, 뭐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키 맞추기 형태로 살짝 한 번씩 이렇게 들어주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요 종목을 어떻게 해서든 추격 매수를 해가지고 잡아야겠다,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안 좋은 선택이시고요. 지금 뭔가에 대한 종목군들이 사놓고 기다릴 수 있는 전략적인 분위기. 예, 결국엔 개별주가 움직이고 있지만, 우리가
환율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는 IT 종목군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봤을 때는 BT 바로 바이오 제약 업종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을 좀 더 주목을 하시면서 거기 안에서 탑단 방식의 종목군들을 찾아가는 전략이 지금 좀 더 용이하다라는 말씀까지 한번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인데요. 중국의 왕이 부장이 방한을 이제 4일날 하죠. 그래서 우리 강경화 장관을 먼저 만나고 그 다음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을 하게 되는데요. 이 지금 중국 관련주, 화장품 관련주들도 그렇고 종목군들이 조금 다들 좀 쉬어가는 모습들이 아직까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하지만 여기에서 지금 현재 바닥권력을 다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바닥권력을 다지고 난 다음 다시 한번 더 넘어갈 수 있는 여지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화장품주들은 아직까지 시세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좀 더 보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의 하락 자체가 이익실현에 대한 물량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분명히 이룰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급등하고 난 다음에 똑같이 쫓아가는 매매를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항상 오르기 전에 이렇게 쉬어갈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가 바로 5G인데요. 자, 5G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제가 요거를 글씨를 잘못 적어놨는데 자, 5G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제 바닥권력을 다지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가 바닥이냐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오늘 KMW도 반등이 조금 나타났는데 우리가 앞서서 자 적정주가 계산기로 다시 한 번만 더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료를 먼저 또 보도록 할게요. 자 5G 가입자가 400만을 육박했다. 그죠? 400만을 육박했다. 그러면서 안에 내용을 보시면 SKT가 지금 얼마예요? 자 보세요. 자, SKT가 현재 170만 명이 가입을 했고 그 밑에 KT가 120만 명 그리고 LG 플러스가 100만 명이 가입했습니다. 총해가지고 398만 명이 가입했는데 가입자 수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제가 1월 달에 그 옆에 있던 아시네카하고 얘기했던 게 뭐였어요? 5G 가입자가 지금이 많겠냐 아니면 내년이 훨씬 더 많겠냐. 우리가 이것을 메가 트렌드를 인식을 하기에는 그런 장기적인 시각도 중요하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당장 된다 안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1년 뒤를 봤을 때 이게 늘어날 수 있느냐 아니면 줄어들 수 있느냐를 판단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 늘어날 수밖에 없는 기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가입자가 300만 명이 400만 명을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을 같이 한번 판단해서 본다면 결국에는 5G 가입자가 늘어난다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5G 관련 종목군들도 같이 올라와 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5G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신 처음에 이런 예전에 우리가 시티폰이라고 해가지고 공중전화 박스 앞에서 전화를 하던 시기 또는 우리가 삐삐로 그렇게 막 연락처를 보던 시기하고는 지금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시기에 그걸 볼 때는 이제 아직까지 막 뭔가에 대한 휴대 서비스 자체가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지국 자체도 그만큼 많지는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기지국이 많이 늘어나면서 결국 그런 기지국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이 바로 정부 지원이 상당 부분 들어왔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5G 같은 경우에도 안 터지는 지역도 상당히 많아요. 이런 5G 같은 부분 자체에서 정부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 전반기하고 우리가 이제 3분기까지 상당한 예산들을 소모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 자체가 지금 조금 부족한 상황이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내년이 되면 또 예산이 또 집행되고 그 예산을 통해가지고 또다시 신규적인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기지국이 추가적으로 막 생기고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3분기까지 이어졌고 4분기 조금 쉬어가고 다시 한 번 더 내년부터 또다시 이런 기지국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될 거라고 판단하고요. 그러면 그런 업황적인 분위기상 지금 5G가 어느 정도의 조정은 대부분 다 났다라고 보고 거기에 따른 종목군 앞서 말씀드렸던 KMW도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KNW도 몇 번을 한번 같이 계산을 해보셨죠? 그래서 지금 요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실적 자체가 지금 현재 영업이익 요거죠. 요거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57761이죠. 57761198423. 그죠? 거기에서 주식수가 39803. 자, 47400. 자, 39803은 자, 기업 분석 안에서 요걸 보면 된다고 했죠. 39803276인데 뒤에 걸 지우고 39803. 자, 그럼 현재가. 현재 지금 분기 PR로 따지면 800입니다. 800. 상당히 저렴하죠, 사실. 근데 요거를 누적으로 같이 적어서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이거죠. 자, 1381-25-099-685. 자, 그러면 10.2배입니다. 10.2배. 상당히 요 가격대에 지금 저렴한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그럼 현재 이 8배, 10배 정도 되는 자리인데 여기서 깨지고 더 내려간다는 것은 사실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지금 여기가 이제 KMW라든지 아니면 다른 5G 종목군들도 바닥을 지금 다 다진다고 봐요. 지금 KMW 마찬가지고 에이스테크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5G 관련주 중에 가장 먼저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 뭐라고 했습니까? 독립운동은 안중근, 5G는 안중기, 안테나 중계기 기지국이라 했죠. 그럼 안테나 중계기 기지국 관련주들이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다시 한번 내년부터는 달라질 수 있는 분위기가 분명히 형성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저가 권역을 좀 다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종목군들을 바라보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제가 판단할 때 5G 지금 현재 가격대가 바닥 권역이다. 그런 말씀까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여기서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돌아선다고 해서 요걸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간다. 그건 좀 어렵죠. 왜냐하면 앞에서 물량이 이렇게 떨어진 자리가 있기 때문에 뭐 요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겠죠. 요렇게 뭐 움직이면. 그래서 그런 제한적인 상승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 말씀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장 관심주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일단 라이브 플렉스 Q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경남제약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조금 되는 종목, 라이브플렉스 지분을 2% 보유하고 있고요. 여기에 바이오제네틱스, 뭐, 요런 기업들. 그쵸. 요게 바이오제네틱스 옛날에 유니더스입니다. 여기 콘돔 관련주였죠. 예, 바이오제네틱스. 그리고 지금 시티젠. 요 세 가지가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라이브플렉스 같은 경우는 원래 캠핑용품 만드는 회사예요. 그게 조금 소외된 종목군인데요. 요번에 이슈로 인해서 지금 반등 나오는데, 요 반등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1200원대 위로 한 번 더 슈팅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요 라이브플렉스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Q로 보겠습니다. Q로.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종목군이고, 어제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일단은 상승을 한번 붙였습니다. 오늘 8% 정도 올랐는데, 시세가 붙었다고 봐요. 요번에 다시 한번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요게 지금 요 패턴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제 ITCN 아시죠? ITCN도 오르기 전에 여기서 움직일 때 말씀을 드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요런 움직임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지금 Q로. Q로 같은 경우에는 Q로컴하고 GN코를 같이 보셔야 돼요. 요 두 가지 종목도 지금 최근에 움직임이 좋고, 요 두 가지는 적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큐로를 말씀을 드렸는 건데요. 큐로는 흑자이기 때문에 실적도 괜찮아요. 그래서 요게 요 기업들 안에서 큐로가 몰아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요 큐로, 요 종목군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와이엔텍. 자, 와이엔텍도 몇 번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저는 요번에는 만 원 넘을 것이다. 만 원은 이미 한번 넘었고 12,000원까지 요번에는 한번 갈 것이다. 이대로는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좀 더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 죄송합니다. 이게 한번 목에 사리가 걸리니까 계속 걸리네요. 자, 파이오링크.
요기업이 보안 관련 업체인데요. 최근에 이제 와우재팬하고 네이버에 대한 뭐 합병 이야기, 거기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시세가 5,000원만에 다시 한번 넘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더 탄력 있는 움직임이 나타날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보고, 이 저가를 다지고 지금 올라가는 거거든요.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이 종목군이 지금 분봉을 보면 분봉이 조금 빕니다. 거래량이 평소 때 많은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군들도 이렇게 다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오늘 조금 급하게 좀 일찍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요 정도 내용은 꼭 알아야지만 또 시장에 대응하기 훨씬 더 쉽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뭐 계속적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양상인데 아침보다 또 훨씬 더 또 그 하락폭을 지금 줄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또 시장은 또 빠져야지만 또 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늘 또 시장이 하락을 하는 거에 대해서 또 너무 좀 뭐랄까 좀 우울해하지 마시고, 또 빠질 때 또 오를 때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긍정적으로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도 화이팅 하시고 내일 또 즐겁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